이게 개그 콘테스트 TBC 때 TBC 그 김은우라는 친구가 개그 콘테스트를 1차, 2차 예선을 붙고 야 성미야 여자가 하나 필요한데 너 올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그랬더니 상금이 20만 원인데 그걸 널 주겠다는 거예요. 대상이 20만 원이었어요? 대상이 20만 원이에요. 오, 그때 내가 한 달에 2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이 대단히 큰 거네요. 지금의 한 2,5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얼른 물었지. 그래가지고 나가서 대상을 받았는데 이성미가? 네. 저랑 김은우랑. 그때 이백천 선생님이 저기 심사 보셨어요. 황인영 씨하고. 그래갖고 받았는데 봉투를 딱 열었더니 안에 상기 금액을 영수하러 오십시오라고. 돈은 없고. 다 들어가야 돼. 다 들어가야 돼. 그때 그래. 뭐 했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알고 싶어요? 따로 해줄게. 만나서 해.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안 나. 뭐 했는지? 네. 기억 안 날 나이가 됐어. 기억 안 나. 안 난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 뭐라 그랬지? 영수, 영수. 가져가. 가져가. 말리면 안 돼. 돈이 안 돼. 말리면 안 돼. 본인 것도 잘 못하면서 남의 것까지 망치려고. 상금을 영수하러 받으러 왔더니 20만 원이 아니라 세금을 40%더라고. 불로소득이라고. 그래갖고 7만 원씩 나눠가졌어, 둘이. 둘이서. 근데 애들이 응원하러 한 7, 80명이 온 거야. 그래갖고 밥값 다 계산하고 나니까 미치고 시작했어. 그래서 열심히 하시게 된 거예요, 미쳐서. 최선을 다했죠. 왜냐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대상. 진짜 대상 받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그냥 그 상금이 나한테 너무 중요했으니까 우리 때는 정말 어려웠던 시기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성미 씨 때 대상이 지금 20만 원이었잖아요. 저희 때는 상금이 100만 원이었어요. 우와. 최영님 씨하고 저하고 같이 봤거든요. 같이, 같이 봤는데 동상박. 네. 저는 동상입니까? 이제 그때 저희 엄마가 대학교로 서울로 온다고 할 때 4학년 1학기까지만 너를 등록금을 대준다. 2학기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오케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4학년 1학기가 되니까 2학기 때부터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뭘 해야 되나. 한데 MBC TV 개그 콘테스트가 이게 딱 나왔는데 상금이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런 개그적인 거 이런 거 없는데 그냥 왠지 저걸 가면 내가 상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하여튼 해서 내가 금상을 받았는데 얼마야? 70만 원을 받았어. 70만 원도 세금을 떼고 나니까 46만 5천 원인데 그래, 그래. 우리가 그때 등록금이 55만 원 정도 됐어요. 다 못 내나? 그런데 저도 친구들한테 한턱 내다 보니까 그 46만 5천 원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방송국을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5만 원을 주는 거예요. 한번 출연할 때마다.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20만 원을 받고 어떤 때는 그냥 저희가 하는 고정 프로가 청춘만만세인데 그 외에 일요일 밤에 대행진도 하면은 있었지. 돈이 한 30만 원 벌 때도 있고 그 재미에 다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실은 이경실 씨랑 같이 시험을 봤는데 네. 저는 되게 웃긴 했었어요. 웃겼었어요. 근데 이경실 씨를 그 당시에는 지금이 월등히 더 웃기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웃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MBC가 뭐였냐면 KBS나 MBC나 개그우먼들이 누나 몇 명 빼놓고 다 못생겼었어. 그래서 예쁜 여자애를 뽑자 그래서 이경실 씨가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네! 실력도 되신 게 아니야. 상담도 안 됐어, 진짜. 이뻤었어. 이뻐서가지고 그 당시 이쁜 개그맨 좀 뽑자 그게 유행이었거든. 그때 첫 경시 씨가 이쁜 개그맨으로 뽑힌 거예요. 야, 너 비슷한 경우네요. 네? 저도 이쁜 기자 뽑는다 그래서 뽑혔어. 저도 이쁜 기자 뽑는다 그래서 뽑혔어. 이렇게 다들 옮기시면 안 됩니다. 확인 들어갑니다, 확인. 코미디 시합에 나와서 넌 뭘로 동상? 코미디 시합. 뭐 해가지고? 저는 여자 분장 했어요, 여자. 그러니까 연약한, 예를 들어서 내숭 떠는 여자. 무술 했었던 것 같아. 무술도 하고 남자랑 밥 먹으세요. 막 저 배불러서 안 먹어요. 막 그 당시에 그게 웃겼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라면 먹고 막 이따가 뒤돌아서 이빨로 이렇게 쑤시고 막 그런 내숭 떠는 여자 역할을 했는데 그게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1차, 2차까지 참 재밌었거든. 3차 본선에서 죽을 썼어요. 진짜요? 누가 봐도 대상감이었어. 아주 대상감이었어. 근데 3차에서 잘 못한 거야. 아니 못한 게 아니라
붐 마이크였었어요. 이게 큰 거 마이크? 하나 좀 나. 그런데 저희들이 움직이면서 하는 거거든요. 싸우면서 하는 건데 이게 하나도 전달이 안 된 거야. 아 공개 방송으로. 공개 방송을 하니까. 공개 방송으로.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별로 안 좋아해 못했다. 근데 말 좀 우리가 다 아, 저 팀은 다 대상이야 할 정도로. 정말 1차, 2차 때까지만 하더라도 대상감이라고 했는데 3차에서 제대로 못했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사실 뭐 이분들의 그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흔들었던 그 상황을 직접 얘기하시면 민망하실까봐 그렇죠. 예. 저희가 알아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중요한 그 시절에 화려했던 시절의 뉴스를 저희가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진짜? 선생님이에요. 어떤 분의 뉴스일지를 보시고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첫 번째 뉴스 보여주세요. 자, 1986년 당대 최고 스타의 CF 촬영 현장인데요. 당시 아역 배우들과 함께 진행된 촬영에서 주인공의 인기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한 아역 배우의 엄마는 주인공 옆에 바짝 붙어라! 하고 주문을 했고 아역 배우는 광고 촬영 내내 주인공의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 아역 배우가 지금의 톱스타인 김혜수 씨. 어머. 네. 과연 톱스타 김혜수 씨가 뒤를 졸졸 따라다닌 당대 최고 CF 스타는 누굴까요? 자, CF 주인공입니다. 김세환 왜냐면 저기 전부 다 이렇게 어디 놀러 가는 대학생일 때 네. 가방을 뚫러 할 때도 CF를 했어요. 사이가 막 초등학생인데 우리가 쫓아다닐 정도의 미모라면 거기서 김세환 선생님밖에 없고 그리고 맞아. 물건을 팔려면 이미지가 좋아야 돼. 팔릴만한 인물을 써야 되죠. 김혜수 씨가 따라다녔던 주인공은 CF 속 주인공은 맞을까요? 맞을까요? 맞아. 기억나, 기억나. 뷰티 알로에. 저 김혜수 씨. 옆에 있다, 김혜수 씨. 어디 바로 옆에 있었어. 살짝. 저기. 맞네, 김혜수 씨. 그러네, 야. 와, 대박. 야. 맞아. 어머. 처음 찍을 때는 정윤희 씨가 저걸로 데뷔를 했어. 맞아. 이 친구 나오면 얼굴 비치지만 조용란이 할 때는 그냥 목소리만 캘리포니아 아몬드. 아 그거 하셨죠? 맞아. 목소리만 얼굴 없이. 왜? 맞아. 목소리 없이 그냥 아몬드만. 얼굴이 나오면 안 팔린다. 이거 쳐봐야. 어쨌든 그래도 CF를 가장 많이 다작을 출연하신 건? 했지. 네. 아니 김세환 씨.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하고 맞아. 우리 아들하고 우리 온 식구가 또 하고. 3대가. 세상에. 자 다음 뉴스 볼까요? 네. 자 요거는 1995년 10월 기사입니다. 네. 아, 난 알겠다. 자, 보겠습니다. 서울 모처에서 아주 화려하고 이색적인 결혼식이 열렸는데요. 이날 결혼식에서는 15명으로 구성된 방송 3사 PD연합 합창단이 축가를 불러서 화제가 됐습니다. 연예인의 결혼식에 PD들이 축가를 불렀다는 게 진짜 흔치는 않은 일인데 이 결혼식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방송 3사의 PD연합. 그러면 영남이 형하고 그 형수님 계시잖아. 그렇지. 네. 맞아, 그거네. 그 형수님이 유명하시죠. 저 결혼식의 주인공은 조영남 씨입니다. 아, 먼저 제의를 했었나요, PD? 그게 아니고 나는 경인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행위미술이라는 거 있잖아. 퍼포먼스. 그걸 하려고 전시 한 편 행위미술을 하려고 10년 동안 결혼 못했으니까 미국에 가 있는 그 둘째 그 여자를 불러서 10만 올리자. 행위 미술로.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기자들이 못 알아들어. 행위 미술이 뭔지. 그러니까 그냥 결혼식으로 변해버린 거야. 그리고 축가는 내가 니네들 피디들 보고 죽어라고 노래하셨으니까 니네들이 축가를 해라. 그러니까 아, 내가 너희들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래했으니 해리, 니들 봐라. 그러니까 그냥 한 30여 명이 데뷔해가지고 대박. 난리가 났었어. 맞아. 그게 노래 부르는 유시열 극장하고 이남욱이하고 그 레리 빔의 솔로 부분 입가리레리 그 부분을 자기네가 한다고 싸움 붙고 나서 싸움 붙고? 아 거기서도 또 솔로 다툼이 있었군요. 근데 너무 화음 맞게 연습 열심히 했어.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어? 자, 이게 자, 무슨 광고일까요? 이거는 1984년에 파리 광고인데? 모기약 광고에 한
당시 광고계에서는 특정 상품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적격인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고용하는 것이 광고주들의 고민이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당시 모기약 광고의 단골이었던 이 주인공은? 저건 재밌다. 누굴까요? 이성민 누나지. 왜? 왜? 누나하고 신명래 형이 그 당시에 개그맨으로서는 제일 많이 팔렸었거든. 진짜 잘 나갔었거든. 그 목소리가. 목소리가 또. 아, 목소리잖아. 그때 시골에서 했었어. 우리 저희들이 다 우리 선배니까 목소리 목소리. 자 맞을까요? 과연 이성민 씨일까요? 이성민 씨가 모델. 자 이 광고의 주인공은. 어머 어떻게? 나 이거 기억나. 우리 한무 나 이거 기억나. 어머 뭐 웬일이? 한무수이면. 한무. 한무. 한무 한무. 다리 모기에 모구. 야 정말 재밌다. 어머 언니 봐. 뭐라고? 날씨였습니다. 뭐라고 했어? 마지막에 몰라. 총가. 아, 얼굴이 CF 얼굴이에요. 저 몇 년 전이야? 오래됐죠. 84년도입니다. 몇 살이야? 20대인가 봐. 진짜 얼굴이. 그때가 있었어? 4년까지. 오래 했던 것 같아. 계속 꾸준히 예, 모기약은 거의 예. 내가. 내가 한다. 예. 다 죽였지, 모기약. 네. 제가 이 전성기 때가 70년대가 한참 네. 전성기인데 네. 그 저는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룹을 하다 보니까 밤새고 이제 클럽에서 또 우리가 또 무리하시... 연주를 해요. 아. 그럼 매일 밤새지 아침 되게 되면 또 방송국 가야 되지 아이고. 또 지방공연 가야 되지 극장공연 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는 잠을 제대로 못 자. 하루에 뭐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차에서 그냥 가는 동안에 그냥 졸고. 그러다 보니까 먹지도 못해.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무리가 돼가지고서 과로가 돼가지고서 그 어느 모 방송국에서 이제 연말 그 저기 저 이 가수 예, 예. 시상식 할 때 장충체육관에 이르러버리다니. 아이고. 거기서 내가 하는데 그때 내가 이제 장미빛 스카프로 한참 그때 막 그냥 뭐 엄청난 그런 히트를 누를 텐데 그 노래 부르다가 거기서 내가 그냥 쓰러지셨고. 쓰러지고만 네,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이제 그 실려갔죠.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폐결핵 말기래. 어머. 그때. 그 폐결핵 말기 돼가지고 그때 한 1년을 때 그때 선고를 해주더라고. 그 당시 의술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는 이제 기도하십시오. 가서 그렇게 기적을 이루어주시면은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사실은 저는 제가 믿음도 없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지푸라기 거머쥐는 심정으로 정말 열심히 그때 그러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우리 동생도 그때 그 즈음에 보기도 또 그렇게 또 안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가정적으로 네네 네, 그래가지고 보기도 힘들어하고 나도 힘들고 그런데 네. 나보다도 그렇게 참 힘들어하고 하는 동생이 더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동생한테 내가 뭔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저 동생에게 뭔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음악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만든 노래가 그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게 참 기적이 또 일어난 게 그 이듬해 모 방송국에서 국제가요제를 하는데 우리 남매를 이제 참작곡을 가지고 참석을 해달라는 거야. 아하. 그래서 마침 그 만들어 놓은 곡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참가를 했는데 그게 바로 대상을 받은 여러분이에요.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만들어진 거야. 못한 건 어려움 속에서. 아니 근데 어떻게 그 곡을 하셨대요? 나으셨네요. 진짜 너무 다행이다. 1년 선고받고. 1년 선고받고 1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는데 그게 무슨 뭐 무슨 뭐 암이나 이런 것 같으면 누구한테 자랑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알리기도 하던데 아프다고 하고 막 이게 폐결핵이다 보니까 전염병이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말도 못 하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집에서 병원에도 못 가는 거예요. 동의해야 돼. 예. 그때 제 아내가 참 너무 정말 아내 지극정성. 기도도 물론이지만 지극정성이 원래 폐결핵 환자들한테는 이 고단백질 그치.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야, 그 여자가 정말 내가 그래서 그게 남편 살리게 그 독하다는 거를 어떤 그런 딱 그런 관계되면 남편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독하다 전국을 다니면서 와, 그거 해가지고서는 어쩐지 얼마 그래가지고 한참 안에 나오셨는데 얼굴이 좋아지셔가지고 나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때 그렇게 해서 내가 한 6개월은 내가 방송 활동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그런 기적을 입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내가 참 이 여러분이라는 곡을 이게 딱 거기에 이게 맞게끔 그렇게 또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정말 힘든 거가 있는 거야. 형수한테 내가 형수 같은 여자를 찾는다고 얘기만 전해주세요. 알았어. 여기다 지금 방금. 지금 갑자기? 형수님 얘기해. 아니 아니 해봐. 괜찮아. 얘기해. 형이 아니야. 얘기하래. 여보. 여보. 우리 저 우리 우리 네, 사랑하는 아우 저기 우리 저기 저 조용남 씨가 지금 호래비로 오래 살고 있는데 이제는 진짜 3세 번이니까 마지막이야, 그지? 그렇죠. 3세 번? 세 번 마지막인데 당신 같은 저기 저 그 이 여자를 아내로 꼭 좀 저기 저 소개해 달라는데 당신이 어디 주변에 봐서 갑자기 아이고, 그런 말하면 내가 저... 당신을 살린 걸 후회하게 돼요. 이런 말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국민 위로곡이잖아요. 진짜. 네, 그렇게 뭔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곡이 나온 것 같고 사실 평탄하게만 오시진 않았으니까 모두가 그럼요. 지금 돌이켜봤을 때 내 인생 진짜 와 최악의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세요? 조용남 씨는 최악의 위기. 네. 하나만 여러 위기가 보면. 있었지만 그 중에 최악은 그 재판. 몇 년 전? 대작 사건으로 6년 전에 그러니까 내가 조수한테 내 그 그림을 내가 그린 걸 야 이걸 그대로 그려와라. 그래서 내가 이제 고쳐가지고 팔았단 말이야. 그걸 이제 검찰이 이거는 사기다. 그래가지고 검찰이 일방적으로 날 고소한 거야. 근데 1심에서 유죄된 게 길어진 거예요. 내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감옥은 안 가니까 그냥 방송하고 노래하고 그래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형사사건이니까 사기로 걸렸으니까 사기꾼 노릇을 평생 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가면 안 된다. 이건 내가 저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싸워보겠다. 내가 잘못이 없거든. 그래서 올려서 이겼어. 고등법원에서. 이기고 대법원을 가는 바람에 6년이 걸렸어. 그러는 동안에 내가 말 한마디 이게 내가 입방정이야. 말 한마디 잘못한 게 큰 재앙이 된 거야. 신문 인터뷰하면서 내 그림에 기분 나쁜 사람. 내 그림에 난 반할 환불이 안 올 줄 알았지. 설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가져와라. 내가 환불해 주겠다. 안 올 줄 알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근데 왔어. 다 왔어. 물 밀듯이 들어오는 거야. 물 밀듯이 들어오는 거야. 몇 개나? 한 20여 개 정도. 그러니까 특히 이거 팔면 화랑하고 50 이거잖아. 근데 이 환불할 때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내야 돼. 100만 원에 주고 샀으니까 100만 원 네가 다 내라 이거야. 내가 다 내는 거야. 그래서 50만 원 받거든 작가는. 그렇지. 난 50만 원 50만 원을 내 판 건데. 뭐 100만 원 물러달. 내가 화랑 다니면서 50만 원 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환불 다 해줬어. 그러니까 집만 남기고 갈그지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지경까지 갔냐면 대출을 하자. 딱 갔는데 1억밖에 안 돼. 바뀌었잖아 법이. 법이 바뀌었어. 주택을 담보로 해서는 대출이 안 돼. 알고 아는구나. 나는 깜짝 놀랐어. 그런 걸 한 번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 1억 받고 사는데 진짜 괴로웠던 거. 그거는 조용필이 바운스 부를 때. 나훈아가 테스를 부를 때 정말 걸리더라고. 알겠어. 사람들이 너한테 넌 뭐 하느냐. 나는 그래. 너 조용필이랑 바운스 하고 테스하는데 얼마나 창피하겠어. 내가 곡 하나 만들어줄게 진짜. 내가 곡 하나 만들어줄게 진짜. 오케이 여기 지금 방송에서 내가 나 지금까지 누구든지 곡 안 만들어줬는데 네. 정말 내가 너 용감이 내가 대박 칠 곡 하나 여기서 곡을 만들어간다고? 하나 만들었는데 만들었어?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저도 이거 살짝 들었어. 아 진짜? 그래? 들어보세요. 나
나와보세요. 이미자와 노래해본 사람 나와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배튀김과 노래해본 사람 하면 내 인생 38광 때. 거기 이제 하나 더 늘어갔다. 네? 네. 네. 손 들어보세요. 윤왕기와 윤왕기와 노래해본다. 그러네요. 명수 씨는 뭔가 위기의 순간을 또 네. 최고의 저기. 이렇게 무슨 사업으로 이런 걸로는 아니고 네. 생명이 위험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생명이 최근에 큰 사고가 났는데 사람이 잘 몰라요. 네. 제가 아파트 안에서 급발진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 급발진 사고가 나갖고 갑자기 이 차가 땡크 소리가 나면서 비행기가 돼요. 어머. 그래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그거를 하니까 옆에 봉고차 빨리 차들이 쫙 주차가 돼 있으니까 네. 봉고차 옆구리 다 갖다 박으면 이게 팍 쓰잖아요. 들어가서 멈추겠지 했더니 부딪히는 순간에 차가 돌면서 뒤집어져갖고 그 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너가 그 아파트 안에서 예. 본인이 사람은 안 다쳤어요? 예? 사람은 안 다쳤어요? 안 다치기는 그 저 아파트 이 새벽에 교대로 나오는 경비 두 사람을 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크게 다쳤어요. 어머머. 그래서 제가 합의금이 그 달라는 금액보다 더 많이 했어요. 약간 그랬고 많은 더군다나 이제 자막이 뜨잖아요 뉴스에 아침 프로에 네. 음주운전인가 지금 저 조사를 하게 된다고. 아 진짜? 그런 이제 오해. 왜냐면 멀쩡한데 집에 새벽에 귀가하다가 그 자동차가 갑자기 급발진을 하니까. 급발진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때도 급발진 때도 살았고 연탄가스 중독돼가지고 가서도 살았고 서울시청 쓰레기 운반하는 차 그러니까 청소년 시민 운반하는 시청이잖아요. 그 차에 채워서 떨어져서도 아스팔트 깔렸는데 살았고 심장병으로 도립병원에 오래 있었는데도 살았고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난산이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리고 제가 거꾸로 태어나는 바람에 그래갖고 산모하고 같이 그냥 돌아가시는 건데 기적적으로 살았고 근데 6.25 때니까 이것도 할 말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항상 무슨 일이 터지면 살아남아. 그래서 그건 이제 얘는 웃길 애니까 좀 더 웃기다 가게 아마 그게 신의 한 수였나 보다. 그래서 이제 그 웃기는 거에 어떻게든 이제 큰 매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코미디로는 못 웃기고 꼭 결혼하는 걸로 웃겨요. 뭘로라도 웃기니까 다행이죠. 뭘로라도 웃기니까. 이경실 마담님. 처음에 여자 개그우먼으로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혼이라는 거를 맞이했을 때가 가장 저한테는 어떻게 이런 내가 계획도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한테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아픔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뒤로 살다 보니까 또 아픔이 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그걸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게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 그러한 굳은 살이 또 배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또 이겨내고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가족들이 저한테는 가장 큰 처음에는 위로가 되지 않았나. 특히 제가 이혼하고 나서 저도 굉장히 큰 아픔에 그 괴로워할 때 그냥 저희 엄마하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저희 엄마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들어가시는데 저는 어떻게 저희 집이 강변가다 보니까 이렇게 강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들어가신 줄 알았는데 안 들어가시고 저를 계속 지켜봤나 봐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강만 바라봤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뒤에 저희 엄마가 너 지금 무슨 생각하냐. 갑자기 엄마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 뒤에서 그 목소리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행여 제가 무슨 딴 마음을 먹을까 봐 항상 그렇게 지켜보고 들어가죠.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고 아 내가 좀 더 씩씩하게 이렇게 버텨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순간마다 함께해준 가족들이 나에게는 그래도 힘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정말 내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이제 24년 전에 예, 그 내 아내가 정말 건강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어느 날 갑자기 식도암 판정을 받은 거야. 식도암 판정을 받았어. 야, 그때 정말 내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왜냐면 내가 그 젊었을 때 내가 폐결핵으로 내가 그 사형 선고 받았을 때 죽는다고 했을 때 다 내 곁에 전부 다 전염병이라고 전부 다 멀리 했을 때 그래도 그 내 아내가 정말 자기 생명 바쳐서 죽기 살기로 날 그렇게 지켜주고 병간에 해줬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나 살려준 거잖아. 그런 아내가 행복하게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잘 살아줘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해서 그 이 지금 식도암으로 그렇게 죽는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가슴이 아파. 내가 그때 참 그때 참 엄청나게 참 많은 그때 내가 아픔 물론 내 나름대로 뭐 최선을 다한다고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게 되면 기적이야. 그러고 나서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던 아내가 어떻든 간에 지금 그때 그 집도 해주신 분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것만큼 나한테 가슴 제일 지금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김세현 선생님 혹시 저 같은 네. 경우에는요. 얘는 뭐 고민 안 얼굴 봐. 고민 사실은 뭐 큰 고민이 없었는데 사실 영남형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활동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좀 저조했다가 네. 이제 세시봉이라는 게 생겼는데 세시봉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요. MBC 라디오에 조영남, 최유라의 라디오 시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네.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모여갖고 무슨 큐시트고 뭐 짠 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갖고 시작한 거예요. 네. 형 너무 짜자르다. 야, 짜증이 뭐 시작한 거 짜. 그냥 해갖고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그때 너 장시간 마, 너 그거 한번 해봐. 너 노래하고. 야, 너 또 세안이 너 그때 돈포기 그거 한번 해봐. 그럼 또 하면 여기서 화음 넣어주고 네. 그래갖고 그게 방송에 나와서 히트가 됐는데 그 다음에 놀러와라는 프로그램 맞아요. 네. 놀러와는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토크쇼야. 네. 근데 거기서도 우리니까 기타 갖고 나가서 노래를 했는데 네. 너무 좋았어요. 노래하는 저런 마이크가 아니고 네. 이런 성냥개비 같은 네. 마이크 있죠. 네. 그거 차고 노래를 했어요. 그런데 네. 또 히트 쳐갖고 폭발적인 인기도 하고 이제 다시 섭외가 왔는데 세시봉 특집을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중간에 영남명이 사고를 친 거야. 무슨 사고? 아, 실연 그러니까 나오나요? 이제 다 하기로 연습했어요. 이제 다 짰는데. 네, 특집 방송을 앞두고 있어요, 녹화 방송을. 녹화 앞두고 있는데 무릎팍도사의 이장희 씨가 나간 거예요. 예. 이장희 씨가 나와서 이런 얘기 저기 하다가 영남명이 해프닝으로 어떻게 나가게 됐어. 예, 예. 네. 게스트로, 카메오로. 카메오로. 예, 예, 예. 그래갖고 영남명이 뭐라고 했냐면 이장희 씨 보러 얘가 가수가 되면 내 손에 잠을 지진다. 옛날에 그랬다고? 그랬어. 그리고 왜냐면 얘는 노래도 후렛대고 음이 잘 화음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한 놈 윤형주. 얘는 염소 목소리 같아갖고요. 얘 가수가 내 손에 장어진다.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윤형주 씨가 그걸 볼 때는 염소 목소리? 그지 얼마나? 오해할 수 있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이장희 씨를 설명하면서 이장희 얘는 어떤 놈이냐 하면 그 김남조 씨 댁에를 내가 데리고 갔는데 이놈이 그 김남조 씨의 시 사랑을 그냥 쫙 외니까 낭송. 김남조 씨가 뻑 갔어요. 젊은 청년이 그걸 외니까 얘가 그런 놈인데 윤형주 우리 친구 중에 윤동주 육촌이라는 윤형주는 시 하나 못 읽고 어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형주 씨가 볼 때는
염소 목소리. 키도 모르고. 키도 몰라? 그럼 나한테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야, 영남이 왜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냐? 야, 나 세시봉 안 해. 아, 그래서 깨진 거야? 그러니까 같은 단이 있을 때 그런 얘기 하면 괜찮은데 없을 때 뒤에서 담할 때 그래서 방송으로 나왔어요. 야, 방송으로 나갔거든. 나한테 전화돼 갖고 야, 염소 목소리 갔다 온데 내가 어떻게 영남이 형한테 화음을 넣냐? 야, 방송 나 안 해. 그리고 나는 김남조 씨 집에 가지도 않았어. 근데 갔다고 방송 사과해. 난리가 난 거야. 그거 어떻게 했어? 막 안 하겠다고 난리인데.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 다음날 전화하고 형 전화해서 꼼짝 말고 집에 계셔. 내가 찾아갔어. 그래서 아니 그 김남조 씨 집에 가지도 않았대. 야, 걔는 안 갔냐? 걔는 안 갔냐? 안 갔대. 아, 그리고 왜 염소 목소리 갔다 그러면 어떻게 형 노래 화음을 넣냐 말이야. 너 빨리 사과해. 그냥? 야, 전화 좀 해봐라. 전화를 이렇게 했어. 이 형이 뭐라고 그러잖아? 야, 형주야. 난데, 너 임마 장로고 나는 평신도지 않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과야. 이해하라는 거지. 장로가. 장로님이 너를 마음으로 이해해라. 왜냐면 그래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세시봉 하게 됐다니까. 아, 세시봉을 또 없앨 뻔 하셨군요. 정말 근데요, 김세환 선생님이 중간에서 끼워서 중재한 게 마음고생이기도 말 못하고요. 그럼 몇십 년 저는 동안? 저는 윤형주 선생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 내가 염소 목소리면 내 목소리를 좋아하는 팬들은 다 염소 좋아했던 거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